결손부의 매움은 작품의 지질과 가장 유사한 종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 작품의 경우 상황상 섬유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이질감이 없고 안정성이 높은 재료인 한지를 사용하여 보강 처리를 하였습니다. 한지는 단섬유지와 가장 유사한 표면이 매끄러운 종이로 선별하였으며, 오리나무 열매와 황년으로 천연 염색하여 한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분사 스프레이를 이용해 작품을 펴줍니다. 지질이 약하니 작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합니다. 작품에 라이트박스 빛을 추가하여 전반적으로 균열부를 맞추어줍니다. 결손부 보강입니다. 결손부에 폴리에스테르 보조지를 깔고 필름지를 올린 뒤 펜을 이용해 결손 부위를 그려줍니다. 펜심의 두께를 감안하여 결손부의 바깥으로 작업합니다. 결손 부위를 그린 필름지를 라이트박스에 올리고 염색된 한지를 올려 디자인 커터를 이용해 재단해줍니다. 결손 부위 재단은 칼로 오려내는 것이 아닌 안에서 밖으로 긁어내어 한지의 섬유를 살려서 재단합니다. 보강지의 바깥쪽에 붓으로 풀칠을 합니다. 풀칠은 섬유질의 방향으로 안에서 밖으로 쓸어서 작업합니다. 작품에 라이트박스 빛을 추가하여 올려두고 트리밍한 보강지를 올려줍니다. 보강지는 3mm를 넘지 않도록 겹쳐주고, 섬유질이 길게 뻗어나온 경우 가위로 재단하여 풀이 불필요하게 많이 묻지 않도록 합니다. 보강지 부착 후 보조지를 대고 테플론 헤라를 이용해 문질러줍니다. 테플론 헤라 외에도 대나무 헤라나 아크릴 문지르개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으며, 보강 부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빠짐없이 작업합니다. 디자인 커터로 재단 시 물붓으로 숲을 가하면 수소 결합된 한지 섬유를 용해시켜 섬유를 더욱 많이 살려 작업할 수 있습니다. 대적불은 작품의 유연성을 위해 10도 정도의 온도로 두 달 정도 숙성시켜 사용합니다. 지릴 작품의 대적불은 증류수에 묽게 희석하여 사용하며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유튜브에 생밀가루를 물에 끓여서 풀을 끓이고 5분도 채 끓이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배점 영상이 많이 소개됩니다. 소금은 맛있어요. 이렇게 되면 미생물이 많이 꼬일 수 있는 밀기울 성분이 작품에 칠이되고, 밀기울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고 열이 발생되며 곰팡이가 생기거나 다양한 미생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작가님들은 꼭 전분풀을 최소 한 달 이상 수침시켜 사용해주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차라리 생밀가루보다는 전분가루를 사용해 200g은 20분 이상, 400g은 30분 이상 센 불에 끓여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접지는 삼목매 두께의 얇은 한지를 사용하며 작품보다 사방 3cm씩 크게 재단해 사용합니다. 풀칠하기 전 미세분사 스프레이로 대접지를 한번 펴준 뒤 작업합니다. 들 때에 대접지를 붙여 작품의 모서리에 고정하고 천천히 문지름솔로 문질러줍니다. 보조지에 수분을 가하여 샌드위치처럼 작품을 포갠 뒤 뒤집어줍니다. 앞면에 부착된 보조지를 분리한 뒤 페이싱지에 수분을 가하여 풀과사리 풀을 용해시켜줍니다. 다음 작품의 표면에 표접된 레이온지를 제거해줍니다. 풀과사리 풀에 접착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 레이온지에 작품 편이 따라올 수 있으니 조심해서 벗겨내줍니다. 저는 습시 클리닝 시 풀과사리 풀을 다량 제거하여 수월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처음에 약화된 부분에 임시 보강하였던 양생지를 제거해줍니다. 1차 배접이 완료된 작품은 바로 건조판에 붙이지 않고 모포 위에서 자연건조합니다. 2차 배접입니다. 보조지를 작업대에 깔아준 뒤 작품에 수분을 가하여 완전히 펴줍니다. 2차 배접은 1차 배접과 동일하게 진행하며, 한지는 1차 배접지보다 두꺼운 3목매 정도로 사용합니다.
2차 배접 후 건조판에 작품을 붙일 접착제인 CMC를 사용해 물에 개어서 작품의 가장자리에 확보한 뒤 건조판에 부착합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풀을 아주 묽게 개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작품을 건조판에 부착 후 보조지를 떼어내어 건조해줍니다. 자, 이렇게 결손부 보관과 배접이 완료된 작품에 색맞춤 작업을 진행합니다. 색맞춤 전 교반수액을 사용해 바탕재에 칠해주어 채색 안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단수액을 2회 도포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색맞춤입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복원이 복원 부위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진 글씨까지 원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문화재의 원형 복원은 수많은 고증자료의 검토와 확실한 자료가 없는 한 이미 과거에 없어진 부분을 만들어내거나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품의 경우에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미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색맞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색맞춤에 사용된 염료는 제조 성분이 공개되어 있고 안정성이 좋은 고체 물감을 사용하였으며 원료의 성분이 불투명한 염료의 사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색맞춤은 묽은 농도로 수회 반복 도하면서 채색층과 바탕재의 조화를 관찰하고 정도를 조절해 진행합니다.